광주와 전남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. 환경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 기준 주암댐의 저수량이 1억 7,600만 톤으로 전체 저수율의 38.5%를 기록해 가뭄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환경부는 주암댐의 물 부족이 올해 강수량의 평소의 63%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광주, 전남 11개 지자체 등에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.